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희는 잘 지냈어요. 네, 저희 잘 지내고 있었어요. 해범이는 잘 지냈어요? 해범이도 물론 잘 지냈죠. 아, 맞다, 맞다. 이 친구는 저번에 챌린지 같이 했는데 춤을 진짜 잘 추더라고요. 완전 댄서인 줄. 아, 두 분 다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산항만공사 인턴 김지원, 이혜진입니다. 안녕. 오, 박수. 아, 저번에 꽃집 릴스 춤추고 난 뒤에는 도관이 좀 괜찮아요? 나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쩔뚝거리면서 다녀가지고 아이고 지금도 아파. 힘들었나 보다. 저도 이제 거의 회복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이 춤추는 거 누가 시켰어요? 어딨어? 저희 콘텐츠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지금 저기서 대본을 보고 계십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좋아요, 좋아요. 그럼 춤추는데 연습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연습은 찍기 전에 한 이틀 정도 여자 휴게실에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우와! 진짜로? 이거 완전 댄스 아니냐고! 면접 때 받은 질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을까요? 면접 때 저는 살면서 후회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그 질문에 이제 두루뭉실하게 대답했던 것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럼 이유는 뭘까요? 저는 원래 좀 금방 잊어버리는 성격이어서 크게 후회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 질문을 지금 받는다면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요? 지금 다시 받는다면 그래도 똑같이 대답할 것 같은데요. 오! 아, 맞다.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요즘 사람, 옛날 사람 어떻게 구분해요? 전 그거 생각나요. 전화 받는 손 모양? 요렇게?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 드는 요... 나 때는 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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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 보이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그 차이로 알 수 있지 않나. 그러면은 본인은 요즘 사람, 옛날 사람? 저희는 그래도 그 중간 아닐까요? 요날 사람? 요날 사람? 요날 사람? 요날 사람? 요날 사람. 아, 근데 우리 두 친구는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4개월 정도 됐어요. 오, 그럼 부산항만공사에서 4개월 동안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하나만 꼽아본다면? 해범, 혹시 부산항만공사에서 LNG 벙커링 실증 성공한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 그럼 그럼! 그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진행했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이제 LNG 연료를 공급받는 배에 탑승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면서 그런 큰 배를 타볼 수 있는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지원 씨는요? 저는 아무래도 국민소통부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홍보 콘텐츠 촬영하러 신항에 갔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거기서 크레인 위에 실제로 올라갔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인생 살면서 몇 번 해볼 수 없는 경험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새롭고 좋았어요. 와, 진짜 무서웠을 것 같은데 진짜 대단하다. 좋아요. 그럼 이제 곧 인턴 생활 끝나잖아요. 네. 혹시 인턴 생활 끝난 뒤에 뭐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는 아무래도 다시 백수로 돌아가니까 취준생 열심히 하고 취준생 신분으로서 이제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럼 두 분 다 파이팅! 파이팅!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유퀴즈 타임 스타트! 좋아요. 유퀴즈! 예스! 자, 첫 번째 문제. 이번에 개정한 부산 신항은 몇 보도일까요? 아, 이건 너무 쉽다. 너무 쉽다. 하나, 맞아. 둘, 셋, 7부두! 정답! 와! 박수! 해범, 우리 문제 맞췄는데 뭐 없어? 선물 준비했지? 선물? 내가 선물을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안 가져온 줄 알았지만 가져왔지? 여기 있지? 자! 이게 뭐야? 자, 내가 준비한 선물이야. 우와, 와, 너무 고마워. 고마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지금까지 인턴하느라 고생했어요. 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마워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